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1편 5째 이야기, 한밤중에 씨름. 야곱이 배워야 할 길고 긴 공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어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닥쳐왔어요. 외삼촌 라반과 헤어진 그는 또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그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이것은 그의 마음의 용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위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그 천사들을 생각나게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 날 야곱은 다시금 근심에 쌓이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는 지난 20년 동안에 에서의 화가 풀려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부름꾼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나 며칠 후 심부름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에서가 조금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 대신에 그는 자기를 그렇게 지독하게 속인 야곱에게 여전히 복수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심부름꾼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더이다. 400명? 야곱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항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의 마음이 매우 두렵고 답답하게 된 것은 뻔한 일이에요. 야곱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여행대를 둘로 나누어서 만일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 피할 기회를 얻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근심에 쌓인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는 라반과 함께 지낸 그 괴롭고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그의 믿음이 많이 자랐는지를 말해줘요. 그는 지팡이 하나만 손에 들고 집을 떠난 후로 지금까지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날 밤 야곱은 제일 안전한 곳처럼 보이는 얍복강 건너편으로 가족들을 보내고 혼자 남아있었어요. 그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단 둘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캄캄하고 고요한 곳에서 그는 무릎을 꿇어 자기의 죄를 다 내어놓고 또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어요. 갑자기 어떤 힘 있는 손이 자기를 잡는 것을 느끼자 그는 무서워 떨기 시작했어요. 아마 에서가 보낸 사람이 그를 발견했든지 아니면 어떤 도둑이 돌아다니다가 그를 덮친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는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렇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마침내 그의 넓적다리에 있는 뼈가 부러지게 되었어요. 너무나 아팠지만 그는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계속했어요. 그때서야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보통 도둑이나 에서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자기가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은 도망치려 하기는커녕 그분을 꽉 잡고 울며 외쳤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분이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야곱의 뜻은 밀어내는 사람 또는 속이는 사람이었거든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어요. 야곱에게는 정말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드디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낸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용기와 희망으로 용솟음쳤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기꾼이 하나님의 왕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